예전의 릴에 비해서 확연하게 달려진 것은 역시 조박사의 피싱 랩입니다. 오늘은 요 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이와의 위스커 토너먼트 SS 850 사이즈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본제 릴이 미국 시장에서 미첼과 아부로 대표되는 유럽제 릴을 제치고 결국은 세계 시장을 점령을 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계 시장을 점령한 일본 릴은 그냥 거기에만 그친 건 아니었어요. 새로운 그 기술 개발을 끊이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행도 선도해 나가고 사용하기 더 좋은 기능을 도입을 한다거나 그동안에 없던 기능을 넣는다거나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 릴의 맨 앞에 서 있는 릴, 한 획을 그은 릴로 이 릴을 소개해 드리려는 겁니다. 1986년 초봄에 이 릴에 대한 광고가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일본의 가장 유명했던 낚시 잡지인 쓰리비또의 86년 3호로 광고에 처음 등장을 해요. 그때의 스피닝 릴은 이런 유럽제고 일본제고 간에 이런 리어드랙이 대세인 시대였습니다. 고급 릴은 다 이런 리어드랙이어야 되고 몸체는 가볍게 카본을 사용해. 뭐 카본이라기보다는 유리섬유죠. 유리섬유에 플라스틱입니다. 유리섬유에 이제 카본 성분을 좀 집어넣어서 이때 여기 이 릴도 위스커란 말을 쓰는 거는 그 합성수지 그 유리섬유 안에 위스커라는 성분을 합쳐서 더 튼튼하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런 게 유행하던 시대입니다. 금속은 스풀도 스풀만 금속이거나 아니면 스풀도 거의 플라스틱 합성수지를 사용한 릴이 대부분이던 시절입니다. 겉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스풀이 크고 몸은 콤팩트하고 예전의 릴에 비해서 확연하게 달려진 것은 역시 이 스풀이죠. 당시의 스피닝 릴은 이 폭이, 이 구경 대비 이 폭이 차이가 많았어요. 과거의 시마노의 리어드랭 릴입니다만 이렇게 줄이 감기는 폭이 좁았죠. 프랑스의 미첼입니다. 이렇게 구경에 비해서 폭이 요랬다 그랬는데 이건 구경에 비해서 폭이 굉장히 넓죠. 생소한 형태의 스피닝 릴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긴 릴이 뭐 아주 처음이냐는 아니에요. 70년대 말부터 일본제 릴에 이런 형태의 릴에 원투용 릴에 이런 형태의 릴이 있었습니다. 더 예전으로 가면 이제 과거에 뭐 미첼 릴이나 아니면 아부 카디날도 이런 형태의 릴이 있어요. 이렇게 컵 모양의 원뿔형의 스풀을 갖고 있는. 근데 이게 용도가 낚시용이 아니라 원투 비거리 경기용이에요. 유럽에서도 있었고 뭐 일본서도 백사장 원투 낚시가 유행하는 것처럼 누구보다도 멀리 던지는 그 거리를 겨루는 용 릴에 그런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런 형태의 릴을 일반 릴에 처음 적용을 시킨 거예요. 소형 스피닝 릴에. 롱노즈 형태의 스피닝 릴이다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아, 요 릴은 사이즈가 650, 750, 850, 1000 이렇게 네 가지 있었습니다. 요즘 사이즈로 말하면 1500, 2500, 4000, 뭐 6000 이렇게 말 8000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건 850이니까 4000번이나 5000번 사이즈입니다. 1000번은 꽤 컸어요. 그러니까 그냥 6000,
8,000 그 정도 사이즈였고요. 그렇지만 이거는 이 릴은 루언 악시용으로 처음 나온 건 아니고요. 광고 카피에서도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갯바위 찐악시용 그런 전용 그런 릴이다라고 나왔었어요. 이 릴의 장점은 광고 카피를 통해서 보면 줄의 풀림이 부드럽고 캐스팅이 잘 된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 장점도 있는가 하면 오히려 줄이 한꺼번에 확 쏟아지는 발생하기 그런 후루룩 현상이 발생하기 쉽고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이게 이 스풀이 길어진 만큼 이 오실레이션의 이 왕복 폭도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풀이 밖에로 빠져 있을 때 갑자기 센 챔질을 할 경우 충격이 가해졌을 때 이 메인 샤프트가 이 안에 들은 메인 샤프트가 쉽게 휘어버리는 단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릴 하나 똑 두 대를 사용했습니다. 한 대는 뭐 망가져서 버렸고 한 대는 완전히 지금 분해를 해놨고요. 요 릴은 지금 다른 사람 걸 빌려온 겁니다. 촬영을 위해서. 메인 샤프트만 있으면 다시 조립을 해서 부활시킬 수 있어요. 이 릴이 나오고 같은 해 1986년 10월에 시마노에서도 거의 비슷한 형태의 스피닝 릴을 내놓습니다. 티타노스 트윈 파워 GT라고 해가지고 트윈 파워의 첫 번째 모델이에요. 이 위스카 토너먼트 SS850의 진짜의 가치는 스피닝 릴의 기본 형태를 바꾸게 되는 그 출발점이 된 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릴이 나온 이후에 모든 스피닝 릴의 그 형태가 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때 일제 뭐 료비니 마미야 오피니 이런 데 일본 브랜드는 물론이고 아부 미첼 모두 다 이런 긴 스풀 형태의 새로운 모델들을 다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재밌는 거는 그 당시에 유럽제 그 미첼과 아부 카디날도 자국 생산은 안 했어요. OEM을 전부 일본 회사에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형태의 릴은 다 일본서 만들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개중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공장에서 만든 모델들도 있고 그랬어요. 스토리 길어지니까 리어드랭 릴이 또 이제 없어집니다. 하루아침에 리어드랭 릴이 없어지면서 루언 악시용 생미끼네 악시용 막론하고 다 이제 이런 롱로드 스풀의 릴이 되는데 이 릴이 이 스풀이 폭이 크잖아요. 길다 보니까 이 안에 들어가는 드랙 와셔의 수가 많아집니다. 그러니 프론트 드랙이 훨씬 정밀하고 파워풀해지는 거죠. 이 릴 등장 이후의 변화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는 릴의 고급화가 진행이 됩니다. 몇 년 후에 이 합성 수지 바디를 그만두고 다시 알루미늄 합금 바디가 들어있는 릴이 등장을 해요. 다시 EX 시리즈 금속 릴이 당시 등장을 하고 이때까지만 해도 안에 들어가 있는 볼 베어링은 3볼 베어링이 최고급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볼 베어링이 아예 안 들어있는 릴 중에서 볼 베어링이 메인 샤프트 축에 하나 들어있으면 좋은 릴. 근데 메인 축에 하나, 좌우 핸들에도 하나씩 세 개가 들어가면 최고급 릴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갑자기 이제 볼 베어링 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지금은 열몇 개씩 들어가잖아요. 고급화라고 그래야 될지 고가화라고 그래야 될지요. 릴은 그렇게 변했습니다. Thank you.